주민 여러분, 오늘은 아주 유명한 샴페인 하우스 한 곳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최초 여성 CEO라 불리는 이분은 수도사 돈페리뇽과 함께 샴페인이란 술이 지금의 명성을 가질 수 있게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분이고요. 노란 라벨이 인상적인 병은 지금까지도 가장 성공한 샴페인 마케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 10만 병을 생산하던 하우스에서 현재는 무려 2200만 병을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1987년부터 프랑스 최고의 명품 그룹 LVMH 소속으로 명품 샴페인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바로 오늘의 샴페인 하우스 베브 클리코입니다. 베브 클리코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2년 당시 잘나가던 사업가 필립 클리코에 의해 설립됩니다. 필립 클리코는 샴페인 코르크의 희망과 번영의 상징인 닷을 표기하는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현재 베브 클리코 라벨에도 닷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들인 프랑수아 클리코가 하우스를 물려받지만 안타깝게도 1805년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기가 될 뻔한 하우스를 구한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클리코 여사님입니다. 27세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클리코 여사는 위기에 빠진 샴페인 하우스를 이끌게 되는데요. 당시 여성에겐 통장 개설도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라 여성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핫 이슈였다고 합니다. 클리코 여사는 요즘 잘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들처럼 똑똑하고 대담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겁내지 않고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클리코 하우스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샴페인의 기틀을 거의 다 다지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1810년 샴페인 최초의 빈티지 샴페인을 출시합니다. 변화무쌍한 샹파뇨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샴페인 생산자들은 빈티지 블렌딩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클리코 여사는 좋은 빈티지를 굳이 블렌딩하지 않고 오히려 고급화시켜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하우스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1816년 르미아주 테이블을 발명합니다. 사실 이것이 클리코 여사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병 숙성 후 발생하는 효모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찾지 못해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기 전 병을 한참을 세워놓고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윗부분만 조심히 따라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미아주 테이블의 발명으로 효모 찌꺼기를 입구 쪽으로 완벽히 모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의 맑은 샴페인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1818년 최초의 블렌딩 로제 샴페인을 출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탄닌감이 느껴지는 샴페인을 싫어해 맑은 샴페인만 즐기고 있었는데요. 스틸 레드와인을 절묘하게 블렌딩해 부드러우면서도 특별한 로제 샴페인을 최초로 출시해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렇게 클리코 여사의 새로운 시도는 샴페인 제조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쪽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샴페인 수출에 큰 공을 들여서 미국, 영국,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 많은 양의 샴페인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 시기 대륙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영국의 해상 봉쇄로 수출이 힘든 와중에도 러시아로의 수출을 성공시키며 하우스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베브 클리코에는 당시 클리코 여사가 사업할 때 쓴 편지, 서한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연평균 7,000건, 총 10만 건이 넘는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클리코 여사의 노력으로 초반 10만 병을 생산하던 베브 클리코는 클리코 여사가 사망하는 1866년에는 생산량이 75만 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샴페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른 하우스에도 제공해준 클리코 여사를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샴페인의 위대한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데요. 이 별명이 바로 1972년 베브 클리코에서 첫 출시한 스페셜 기베인 라 그헝담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베브 클리코 샴페인 하우스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베브 클리코의 상징인 노란 간판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투어를 시작하기 전 대기 장소인데요. 대기하는 곳마저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어를 시작하면 건물을 나와 길을 건너 옆 건물로 이동합니다. 이제 드디어 지하 저장고로 내려갑니다. 화려한 조명 계단을 따라 25m를 내려가면 샹파뉴에서 두 번째로 긴 지하 저장고가 나타납니다. 아, 진짜 멋있네. 처음 장소에서 가이드가 앞에서 설명한 베브 클리코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샴페인 생산 과정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역시 이 하우스에서 발명한 르미아주 테이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병 숙성 중인 샴페인 병을 보여주며 단계별로 효모 찌꺼기가 어떻게 모이는지 보여주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르미아주 테이블 바로 옆으로 기호 팔레트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호 팔레트는 르미아주 작업을 편하고 빠르게 대신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본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실제 작동되는 건 여기서 처음 봤는데 꽤 신기했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면 오크통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굴 벽에 영상을 틀어주고 샴페인의 세 가지 품종을 알려주는데 그 품종들의 특징적인 향이 동굴 어디에선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4D 느낌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는 와이너리는 처음이라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지하 저장고는 1,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도 했는데요. 전쟁 당시 이 지하 동굴에 학교, 교회, 병원 등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머물던 사람들의 벽화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임에도 샴페인 생산은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샴페인을 생산했던 그들의 열정이 대단한 듯 합니다. 동굴 한켠에 조심히 모셔진 샴페인 한 병이 있는데요. 2010년 핀란드 앞 발트해 난파선에서 발견된 베브클리코 샴페인입니다. 1839년 러시아로 가던 상선으로 밝혀진 이 난파선 안에서 160여 병의 샴페인이 발견되는데요. 그중 47병이 베브클리코였습니다. 그중 한 병을 시음했다고 하는데 거품은 거의 없어졌지만 맛은 살아있었다고 하네요. 재밌는 건 2014년 베브클리코가 난파선이 있는 발트의 같은 자리에 기본 사이즈 300병과 매그넘 50병을 바닷속에 넣었는데요. 해저 속성이 샴페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또 화려한 계단이 시선을 붙잡는데요. 1899년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빈티지를 한 계단씩 적어놓았습니다. 최초의 빈티지 샴페인을 출시한 곳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음실로 갑니다. 베브클리코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노란 라벨이 인상적인 베브클리코 브리 한 잔을 받았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샴페인 라벨 마케팅으로 불리는 이 노란 라벨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스위트 샴페인을 생산했는데요. 점차 드라이한 샴페인이 인기를 끌면서 베브클리코도 브리 샴페인을 출시하게 됩니다. 처음엔 스위트 샴페인은 하얀 라벨을, 브리 샴페인은 베이지 라벨을 붙였던 베브클리코는 두 샴페인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튀는 색깔을 고민했고 결국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노란 라벨을 선택합니다. 이 결정으로 베브클리코는 상큼한 이미지와 더불어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샴페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베브클리코 브리는 40% 피노누아에 30% 샤르도네, 30% 피노미뉴에를 블렌딩해 만듭니다. 제가 기본 브리 샴페인 중에 베브클리코를 꽤 좋아하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게 끝에 살짝 올라오는 브리오슈 뉘앙스에 베브클리코 특유의 상큼한 시트러스 느낌이 기분을 너무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상큼한 베브클리코는 정말 상큼한 강점인 것 같아요. 투어가 끝나고 부티크도 안 들려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제가 가본 와이너리 부티크 중에서 가장 잘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구경해볼까요? 부티크까지 보고 밖으로 나오면 귀여운 바 트럭과 좌석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샴페인을 추가로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투어 때 샴페인이 부족하신 분들은 분위기도 좋으니 한 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샴페인 하우스 중 한 곳인 베브클리코를 둘러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프랑스의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알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기본 투어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랭스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